부산시가 4차 산업 기술의 첨단 인프라가 될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유치합니다. 부산시는 6월 17일 10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홍콩 데이터 센터 전문 기업 원아시아 네트워크와 함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최성민 원아시아 한국 대표, 하승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찰스 리 원아시아 대표는 홍콩 본사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체결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원아시아 네트워크는 미음산단 내 2만 5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 및 교육 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게 되며 이를 위해 5년간 6억 달러를 투자하고 지역 상생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